쿵아, 안녕하세요. 공포도 팬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평에 나와 있고요.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냉면 드시고 싶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곳 모시고 왔습니다. 배고프거든요. 빨리 따라오시죠. 자, 가자! 안녕하세요. 식당 안으로 들어왔고요. 오늘 저희가 주문한 메뉴는 함흥냉면입니다. 비빔냉면이고요. 물냉면도 있는데 보통 함흥냉면 주문하시면 그냥 기본적으로 비빔냉면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이드로 만두, 추가로 찐만두 주문했습니다. 따뜻하게 온육수 먼저 주시네요. 맞죠? 온육수 아버지? 맛있어요. 육수 진짜 맛있죠? 여기가 물냉이 따로 없거든요. 달라 그러면 주긴 해요. 이 냉육수를 주셔서. 근데 그냥 함흥냉면 드시고 물냉 드시고 싶으시면 이거 나중에 부어서 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아버지 이거 냉육수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또 느낌이 달라. 느낌이 다르죠 아버지? 냉육수 먹으면 살짝 슴슴하면서 단맛이 기분 좋게 입에 돌아요. 맛있습니다. 맛있어. 그죠? 아, 나온다. 감사합니다. 예! 원래 해주시는 대로 해주시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매운 거는 물냉면은 저기 양념이 안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잘라서 드시면 돼요. 예. 아버지 자를게요. 네, 걔는 나중에 빼고. 아, 좀 몇 개 저거 싱거우시면 좀 더 넣어주세요. 주문한 함흥냉면 나왔고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봤을 때보다 가격은 조금 올랐습니다. 이렇게 그냥 밍숭맹숭하게 나오는데 원래는 양념장 다 돼서 나오는데 저희가 안 맵게 요청을 드려서 양념장을 따로 주셨어요. 취향껏 넣어서 드시면 돼요. 계란부터 먼저. 우이채랑 무 올라가 있고요. 고기, 그 양념장. 취향껏. 솔직히 양이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양이 부족하신 분들은 곱빼기 아니면 살이 추가해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아비 더 잘라드릴까? 괜찮아? 저도 이제 다 비볐고, 아, 기본만 짜는 배추김치랑 무생채 나오네요. 저도 찐만두는 여기서 처음입니다. 만두 괜찮아요. 설탕이랑 식초도 따로 있어서 더 취향껏 드셔도 됩니다. 맛있어요. 아버지 만두 하나 드셔. 이거 내가 이거 먹을게요. 저는 이렇게 먹다가 반이 남으면 냉육수를 붓습니다. 아버지 괜찮아? 냉육수 살짝 부어서 밤냉 스타일.
면이 맛있어요. 모든 음식은 주관적이고 호불호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홉니다. 호. 저는 오늘도 왔네. 아버지가 안 드셔? 아버지가 안 드신다면 제가 먹는 걸로. 함흥냉면이랑 만두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어요.